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핵펀치의 소유자인 펜티스에게 제가 직접 짜온 가시가 굉장히 긴 보라성게 그리고 가리비를 줘보려고 하는데요.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사 먹기는 했어도 이렇게 자연에서 만난 거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먹고 싶지만 펜티스에게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저장 창고에다가 넣어놨는데 한번 볼게요. 그럼 바로 렛츠기릿. 이 수조 기억하시나요? 가장 최근에 제가 군수 넣었던 그 사육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리비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친구 봤을 때 전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올려보니 가리비였는데요. 진짜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가리비는요, 눈이 약 200여 정도가 있대요. 여기 점점점 보이시는 게 다 하나같이 눈입니다. 가리비 눈은 굉장히 신비롭다 해서 물체를 볼 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눈이 200개니까 뭐 대단하죠? 보통 이 친구를 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리비가 살아있거든요? 자, 보세요. 오, 오우, 이 꼭 닿던 거 보이시죠? 가리비 잡았다! 오, 가리비 화났어요. 오. 방금 물 뿜었다. 야, 방금 보셨어요? 뿜뿜하는 거? 얘 화났나봐요. 자, 우선은 가리비. 그 다음에 저기 성게. 여기 성게 보이시나요? 엄청 날카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똥 성게입니다. 야, 이것까지 세 종류를 가져갈게요. 자,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 펜티스가 어디 갔니? 펜티스야. 오, 여기 나왔다. 오이고. 아이고, 펜티스, 어이구, 왔어요. 이야, 지금 뭐 먹고 싶어서 아예 그냥 돌진을 하는구만. 자, 이제, 어이구, 뭐야, 방금 출렁인 거 보이세요? 뭐야, 가리비가 물 뿜어내서 떨어졌어. 물대포 썼어. 지금 물맛대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을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으면 여기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이야, 지금 오랜만에 봅니다. 최근에 탈피도 했고요. 발색이 많이 이뻐진 모습이죠. 오, 뭐야. 오, 쟤 성격 장난 아닌데? 자, 우선 이거를 모두 다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쇼로롱. 야, 오. 자, 지금 이게 말똥성게, 이게 가리비, 그 다음 보라성게거든요? 빨판 촉수 같은 게 엄청 나옵니다. 이게 몸을 일으킬 때 잘 이용을 할 거고요. 이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먹이로 인식을 할지, 그리고 이 말똥성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먹은 적이 있는 건지 그냥 죽인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저 펜티스 친구가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배고파서 먹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성게를 한번 들여다가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오야, 일으킨다. 여우, 신기반기. 자, 간다. 오야야, 오, 때렸어. 오, 때린다. 요, 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 성게가 굉장히 단단해서 그리고 날카로워서 위험하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야, 진짜 연속적으로 계속 치네요. 약간 눈치 보다가 다시 치다가, 눈치 보다 다시 치다가 냄새를 맡고 저렇게 치고. 야, 자연에서도 성게를 실제로 먹나 봐요. 지금 깨졌거든요. 먹을 게 있나? 성게 알이 뭐 맛있긴 하죠. 성게 알 비빔밥. 와, 우와, 뜯었어. 우선 첫 번째는 먹었어요. 냠냠. 이야, 먹는 모습 보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이야, 지금 조금 먹다만 해요. 한 입 먹고 안 먹어요. 멍충이, 편식쟁이. 어, 아니구나. 아, 제가 말한 거 들었나 봐요. 오버를. 오, 잘 먹는다. 이야, 그 멘티스 시림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저 친구는 유리도 깬다는 이제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펀치력이 세가지고 바지락 같은 건 한 방에 깨는 핵펀치의 소유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게는 제 생각에 조금만 있으면 아주 내장까지 쏙쏙쏙쏙 빼먹을 것 같고요. 와, 그냥, 오, 저거 안에 되게 신기하다. 그거 같아요. 코코넛 열매 깠을 때 안에 과육 있는 것 같이 색깔이 그러네. 그래, 그 천천히 먹고. 다음 타자는 가리비입니다. 가리비가 지금 여기 와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데 좀 있으면 입 벌릴 거거든요. 말똥성게는 열심히 도망가네요. 솔직히 저걸 먹을 줄은 몰랐네.
롱핀 성게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작아서 그런가 보다. 펀치가 약해 보여도 엄청 강력한 거예요. 이야. 오, 뭐야? 야, 이 속살이 이렇게 생겼구나. 완전 그냥 몇 방만 맞고 이렇게 터져버렸네요. 저 친구가 오늘따라 좀 소심하네. 오, 화내죠? 가리비가 진짜 성질이 좀 있어요, 얘가. 눈이 많아서 그런 건지. 자, 먹어보세요. 자, 오, 진동 느껴져. 근데 야, 커서 이거 먹을 수 있겠니, 너? 야, 시도는 하네요, 여러분. 이게 워낙 크니까요. 야, 돌린다. 야. 취약한 부분 찾는 거야? 아, 너 버린 거니, 설마? 제 생각인데, 가리비 있잖아요. 이것도 전복처럼, 이게 하루 만에 먹을 것 같진 않고, 여기 전복 껍질 보이시죠? 이게 예전에 먹은 거예요. 여기 다 뽀개진 거 보이시죠? 먹은 건데, 결국에는, 아무리 단단해도 얘가, 쉬었다 부셨다 하거든요? 가리비 살짝 놀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생각엔 가리비 지금 아예 버렸죠? 제 생각엔 지금 가방 없습니다. 와, 여러분, 기포 보셨어요? 기포 올라온 거? 와, 장난 아니다, 쟤. 성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가리비는 여기 두도록 할게요. 언젠간 입을 벌릴 건데요. 짜란짜란, 친구야, 너 차례입니다. 가보자. 어이구, 집을 옮겼어. 자, 이번엔 성게 왔어요. 드리블 해주세요, 한번. 밥 먹는 겁니다. 입구 막아버리기. 오, 야야야. 놀랐죠? 첫 번째 성게를 먹고,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좀 크기가 커서인지 부담이 되나? 드리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와우, 야, 성게 힘 왜 이렇게 세? 뭐야, 이거? 응? 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붙냐? 딱 풀 붙었니? 야, 이게 위장한다는데 이걸로. 대단하다, 너도. 쇼로록. 오, 골라친다. 자, 보이시나요? 이 친구들이 성게에 가시가 있던 말던 간에 다른 물고기들이나 다른 각각류들은 성게를 먹을 생각도 못 하는데, 진짜 호두 까먹듯이 이 펜티스, 멘티스 시림프들은 이렇게 까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하루 정도만 지나고 내일 아침에 한번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먹었으려나? 퇴근. 자, 여러분, 지금 성게가 지금 저기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제 멘티스 집 뺏겼습니다. 내일 뭐 복수전 뭐 한번 해두든지 뭐 먹던지. 갔다. 와, 변화 없다. 막혔다는 거죠. 저기 그대로 있네요. 어이구, 멍청이. 나였으면 벌써 후덜팼다. 너도 기다려. 아, 여러분들, 지금 거의 3일째에서 4일째인데요. 와, 여기 말똥성게 바로 보이죠? 그래서 말똥성게부터 보겠습니다. 야, 우와. 뭐야, 이거. 다 터졌어. 자, 여기 보면은 안에 내장이나 이런 게 좀 보이는데, 그런 거 먹은 것 같진 않고요. 앞에 걸리적거리고 그래서 얘가 굉장히 난폭해가지고 그냥 죽인 거일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지금 여기 가시 이런 것들 다 떨어진 거 보이시죠? 원래 가시가 다 있거든요. 손으로 누르면 잘 안 되거든요. 딱딱하거든요. 오히려 가시가 박히는데, 이 친구는 클럽 자체도 굉장히 단단하고 해가지고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가리비는 아직도 살아있네. 뭐야, 이거. 가리비는 제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멘티스가 못 먹는 것 같아요. 자, 부채거나 오늘 이렇게 수고해준 우리 펜티스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싱싱한 바지락 살을 제가 줄게요. 펜티스야, 이거 먹어. 옳지. 이건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먹어. 옳지.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직접 잡아온 친구들을 펜티스에게 먹여봤는데, 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성게들을 좀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고요. 좀 독특하게도 가리비는 잘 먹어줄 줄 알았는데 깨질 못해서 못 먹는 거 보니 좀 은근 약골인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세생.